그거는 어떤 물건이 있을지가 아니라요. 들어오는 물건 자체를 손 없는 날을 들어오셔야 돼요. 옛날 말에는 손 없는 날 물건을 잘못 들여오면 살이 간다 그래요. 그 물건에 동법이 난다 그러죠. 동법이 나면은 사람이 아플 수가 있어요. 내 몸이 점점 젖먹듯이 몸이 아파져 가요. 병원을 가도 약을 써도 낫지를 않아요. 낫지를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리를 찾겠어요. 무당집을 찾겠죠. 점을 쳐보면 아, 동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법을 질러내야 돼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질러서 예방을 해서 놔둬도 되는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은 예방을 해도 되지를 않는 물건은 갖다 버려야 될 물건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함부로 이제 손 없는 날 들여오면 풍파가 나죠. 그러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꼭 물건을 사드릴 때에는 손 없는 날 사드립니다. 장롱이 됐든 서랍장이 됐든 큰 물건들은 웬만하시면 손 없는 날 사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하는 거를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우표 있죠? 우표에다가 인구망자를 쓰셔서 물건 사신 뒤에다가 써서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예방이 됩니다. 요즘 선생님 그좀 중고 물품을 사들이는 그런 문화가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중고 물품을 또 함부로 사면은 좀 위험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럼요. 옛날 분들은 중고 물품은 절대로 사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쓰던 거인지를 모르잖아요. 죽은 사람이 또 쓰다가 내보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물건에 젊은 사람이 죽어서 버렸던 건든지 아니면은 노인이 써서 돌아가신 분이 버린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따라 들어와가지고서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더 풍파가 나겠죠, 그 집안에가. 그 집안이 이제 뭐 금전도 많이 없어질 것이요, 몸도 많이 아플 것이요. 그러면서 풍파가 나겠죠, 그 집안에. 그러니까 중고 물품은 절대로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이미 사서 드린 물건 있다면 그것도 뒤에 그 선생님 알려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만약에 사서 드렸으면 인구 말자를 써서 붙여 놓으시면 그것도 예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